전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 한국을 향해 방역 SOS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에 방역 물품 수출이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120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많은 요청 속에 한국은 어느 나라부터 지원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특히 이 국가를 먼저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카메룬에서 한국 교민들의 귀국을 적극 지원한 국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멀리 떨어진 국가이지만 6.25 전쟁 당시 한국에 6,037명을 파병해 123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다치면서 한국을 도왔던 나라입니다. 외세에 여러 번 침략당했던 기억 때문인지 당시 한국전에 흔쾌히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국 주도의 전세기 운항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지난 21일 판정자 발생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공항이 폐쇄돼 정기 국제선 운항은 물론 전세기 운항조차 불허됐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한국 주도의 전세기 운항을 위해 국영 항공사까지 동원해 폐쇄했던 공항을 잠시 운행하도록 했고 26명의 우리 교민을 태운 항공기가 뜰 수 있게 도왔습니다. 한국을 위해 막힌 국경을 뚫어준 것입니다. 100명이 정원인 에티오피아 항공에 탑승객이 26명밖에 되지 않자 에티오피아 정부는 다른 나라 대사들의 협조를 얻어 추가 다국적 탑승객을 모집해 전세계 운항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중간 기착지인 에티오피아까지 전세계 비용은 1인당 1,030달러 정도로 우리 교민만 탔을 경우 3배 이상을 내야 했으나 다국적으로 좌석을 거의 다 채워 비용을 3분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는 전액 민간인 자비부담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서 다른 나라들에서 귀국 특별 전세기 편을 운행한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부담한 비용은 없습니다. 이에 앞서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현 위기 상황,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비 총리는 형제 같은 한국의 위기 상황 대응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라며 접촉자를 끝까지 추적해 치료하는 모범적 대응이 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또 한 번 손길을 건넨 에티오피아에 감사를 표했고 어느 대륙보다 힘겹게 이 사태를 이겨나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에 방역, 검사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방역 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일 뒤로 밀어야 하는 국가는 일본과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은 지난달 초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전 협의 없이 한국이 비자 면제 조치를 취소하고 입국을 제한했었습니다. 또한 한국 방역 시스템에 불신 입장을 보이며 한국의 방역을 비판하기만 했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월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발 여객기에 하노이 공항 착륙을 갑자기 금지해 이륙한 항공기가 회항해야 했습니다. 입국한 한국 국민에 대해 14일간 시설 격리를 가장 먼저 추진하면서 많은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15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일방적으로 임시 중단시켰고 한국 기업들의 파견을 막으며 차질을 빚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최근 태도를 바꿔 염치 없이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응우엔 수원 푹 베트남 총리는 지난 3일 문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라며 방역과 임상 분야 등에서 협력을 요청하며 변화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 역시 최근 확산이 본격 급증하자 한국 배우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아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던 산케이 신문은 이날 한국의 검진 도구가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도하면서 과거 위기 상황 때 대응에 실패했던 것을 교훈 삼아 신속하게 대처한 것이 비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이 앞으로 어떤 국가들과 손잡고 나가야 할지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그래도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 일본과 베트남에도 검진 도구는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일본엔 독도키트, 베트남엔 니들 것 써. 이상 시윤TV였습니다.